예, 안녕하세요. 10분 불교 수업의 이필원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문이 왔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삶은 고통인가요? 고통의 소멸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도착해 있는데요. 자,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는 사성제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은 주제가 사성제가 되겠습니다. 사성제는 부처님께서 초전법륜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설법하신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 고행님에서 수행하실 때 같이 수행했던 다섯 명의 수행자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녹야원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셔서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설법하신 내용이 바로 이 사성제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초전법륜의 내용 가운데 핵심이 바로 사성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사성제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조금 오늘 살펴보게 되면 불교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성제 들어보셨죠? 고진멸도 사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성제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종교와도 구분되는 가르침입니다. 불교는 고통을 진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파악합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가 삼법인 살펴보면서 사성제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진리는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 사성제가 그 첫 번째 손가락에 꼽힐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마하띠빠두마수다라고 해가지고요. 이것은 코끼리 발자취 비유의 큰 경이라고 하는 경전입니다. 마찌마니까야에 있고요. 이것이 중화음경에 가게 되면은 상적유경이라고 번역이 돼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코끼리 발자취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죠. 어떤 발도 동물의 발도 코끼리 발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비유를 들게 된 것인데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선하고 건전한 것은 모두가 다 사성제 안에 포섭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착하고 건전한 것, 꾸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 꾸살라인 것은 모두가 다 사성제에 포섭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사성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 이것을 우리는 사성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성제는 첫 번째, 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즉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비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감기에 걸립니다. 그러면은 감기에 걸렸을 때 감기에 걸리는 원인을 먼저 알까요? 감기에 걸린 상태를 먼저 알까요? 먼저 상태를 알게 되겠죠. 열도 나고 목도 아프고 기침도 하고 이러한 결과를 먼저 경험하고 난 뒤에 내가 왜 이런 목도 아프고 열도 날까? 이게 궁금해서 어디를 가게 됩니까? 병원을 가게 되죠.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해가지고 아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까 감기네요. 라고 진단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감기약과 관련된 감기약을 처방해주고 그리고 따뜻한 물 많이 마시면서 집에서 푹 쉬세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렇게 처방을 내려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실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기가 낫게 됩니다. 고진멸도는 바로 그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부처님을 달리 의왕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고성제는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첫 발은 고통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내가 고통 속에 놓여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올바르게 자각할 때 그럼 이 고통은 왜 생겨나게 됐을까라고 하는 그 원인을 탐색하게 되겠죠. 그 원인을 탐색해 본 결과 그 원인은 무엇에 있느냐? 바로 갈애라고 하는 번뇌에 있음을 알게 된 것이죠. 갈애라고 하는 것은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가장 강력한 번뇌 가운데 하나인데요. 무명이라고 하는 번뇌가 있고 가래라고 하는 번뇌가 있습니다. 사성제 체계에서는 가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래는요. 어떤 애착의 대상이 있는데 그 애착의 대상에 내가 목말라 하는 것을 가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애착의 대상 혹은 욕망이 내가 해결된다고 하면 좋은 것이겠죠. 물론 그런데 해결되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건 가래가 아니에요. 가래는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그거 하나만큼은 내가 포기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게 가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사병. 상사병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잃게 되거든요. 그것이 가래인 것입니다. 이 가래가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는 근원적인 원인인 것이죠. 그 원인을 밝혀낸 것이에요, 이젠. 고 집성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고 멸성제는 이 가래가 제거됨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를 우리가 고 멸생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인해서 해소가 될까요? 고 멸도성제죠. 그 멸도성제는 바로 팔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팔정도의 수행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서, 고통의 원인인 가래의 문제를 해결해서 고통으로부터 완전한 해결 상태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성제의 전체적인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전 시간에도 간단하게 두카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고에 대한 원어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렸죠. 고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고통을 포함하는 가장 넓은 의미, 불만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사성제의 고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자로 해서 고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을 한 것이지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고통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불만족의 연속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게 되면 또 다른 욕망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 욕망을 충족하게 되면 또 다른 욕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만족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일단 이가에 보게 되면은 황금으로 이루어진 산을 한 사람의 욕망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충족되지 않는 그 속성으로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욕망이 뭐예요? 바로 가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래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결함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불교는 고통을 제일명제로 삼고 있습니다. 제일명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불교는 맨날 고통, 삶이 고통스럽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한 종교 같애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불교는 올바로 바라볼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알아야지 그 문제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감기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면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야 그 아픔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삶이 두카라고 하는 것으로 점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고통에 대한 바른 인식이 첫 번째고요.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 번째인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두 번째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첫 번째가 더 중요하고 두 번째가 덜 중요하냐?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사성제의 가르침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성에 있는 것이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고통 속에서 우리는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존재는 고통 속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한계상에 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고통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으니 그 원인은 가래인 것이고 그 가래를 제거하는 팔정도를 통해서 우리는 고통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궁극적인 행복의 상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성제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 제시됐던 내용이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고통에 대한 완전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야기하면 우리 삶이 불만족한 상태에 놓여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자각인 것이고요. 이것은 알매 문제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시도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알았으면 이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실천.
그래서 8 정도와 같은 수행 체계가 제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고통의 소멸이란 무엇이냐? 달리 표현하면 이것은 가래의 소멸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성제는 정리하자면 올바른 알므로부터 시작을 해서 실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실천 체계의 문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사성제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